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커튼이 달렸습니다. 보기 싫은 배경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좀 깔끔해졌는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밤 10시 51분 정도 됐어요. 하루 정도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치과를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찌릿찌릿해서 녹화 마치고 다음날 아마 낮에 가게 될것 같아요. 역시 풀자막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월요일 새벽까지는 업로드를 했었는데 주간 운세 이번에 하루 정도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별 운세는 다들 따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따로 월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운세는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세는 항상 전체 운세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운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아, 이렇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큰 맥락만 보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양력으로 보는 운세고, 첫 번째 일간은 간목 일간입니다. 우선 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12연성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월요일은 지나가서 올리기는 한 건데, 다사다난한 하루를 보내시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지 못해서 아쉬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8일이죠. 9월 8일, 갑인일은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역시 또 비견이죠. 그리고 10연성으로는 걸럭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함께 있는 동료나 가까운 동업자,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맡겨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을 거의 대부분은 잘 처리해 나가실 것이고, 또 방해 작업을 전혀 받지 않는 날이 될 것이에요. 걸록지는 조절만 잘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날이거든요. 그럼 이제 9일, 수요일, 을묘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역시 겁재죠. 지지가 겁재가 되는데 12연성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분들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좀 강제적인 언행, 또 거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 또 끌려갈 수가 있는 날인데 이날 이상하게 모든 분들이 예민하고 또 날이 바짝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부드럽게 받아주시고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의 날이 서 있는 것이 무엇의 원인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더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입니다. 병진일인데요. 이날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역시 진토 편재에 이렇게 만나시게 되는 부분인데, 12연성으로는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은 나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수습해주고 또 대신 처리해드리는 해결사가 되는 날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이 없으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피로로 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앞장서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뒤에 이렇게 관망하면서 서서 도와주시게 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정사일은요,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는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12연성으로는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정작 자신의 일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상당히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2일이고 무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12연성으로는 사지에 놓이는 날 되겠습니다. 이날은 건강이나 또 금전 흐름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날입니다. 즉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조언을 구할 상대조차 희박합니다. 상대방에게 또한 내가 어떤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건너간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3일 일요일입니다. 기미일은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역시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는데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활동성과 의욕과 사기는 떨어지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도 뒤로 이렇게 미뤄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갑목일간 분들의 이번 주간 운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테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보겠습니다. 자, 양력이에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죠. 을목일간 분들은 9월 7일 월요일에 개축일로서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 술지에 놓인 날이 됩니다. 우선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약속을 하시게 되거나 그런 구매 거래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또 만약을 위해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보험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청약을 이제 맺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는 날이 이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겁재가 들어왔죠. 예. 둘 다 겁재예요. 둘 다 겁재가 되는데 우선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맡아서 일하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동료나 동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따라 많이 좀 기운이 세요. 에너지가 강한데 많이 휘둘리고 또 을목일관 분들께서 이분들께 끌려다닐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제 거칠고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다사다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9월 9일 을묘일은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예, 천간지지 다 비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2운성으로는 걸록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 이 당사자분들의 사명감과 또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의욕과 사기도 최고인 날이 되겠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또 일처리를 잘 하실 것이고 이제 9월 10일 목요일 병진일은 천간에 보시면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정재가 들어온 날인데 관대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12운성으로 자신보다 밑에 있는 관리 중인 아래 직원과 다툴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명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경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된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자식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이 뭔가 요구를 하거나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터져서 또 의견 다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또 대화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계속 소통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것 같은데, 9월 11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선은 정사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시비운성으로는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이 목욕지에 놓인 날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일을 적당히 뭔가 숨기고 감추게 되고, 또 외부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심하면, 아주 정도가 심하면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또 세상에 적당히 이렇게 탁하게 녹여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운세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가급적 삼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토요일이고 모일이죠. 천간에는 이제 재성이 들어왔는데 정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는데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란 말이죠. 12운성 쪽으로. 장생지를 참 저는 좋게 보는데, 연애운과 인기운이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매력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주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연예인이라던가 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토요일이 참 좋은 날이에요. 저 기회를 잘 사용을 하시고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션이 이날 잡혀 있다거나 어떤 무대에 서야 하는 일을 지금 계획 중인 분들은 토요일이 아주 적기라는 거죠. 물론 요즘 시기가 좀 시기인 만큼 저 운이 많이 다운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진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제 13일 일요일입니다. 기미일이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금 위아래 다 편재, 그렇죠. 위아래 다 편재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2운성으로는 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고 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는 것은 여유롭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느긋해지고 또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날이 양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다가와주고 도와주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을목일간분들 주간운세를 진행을 해봤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세 번째 천간이죠. 병화 보겠습니다. 네, 역시 양력이고요. 개축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지나간 운이긴 하지만 우선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말과 행동이 평소보다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좀 겁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날 물론 지났긴 했는데 지금 시점 자체가 이제 밤이 돼서 올리다 보니까 기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거나 주변에 조언을 구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어찌됐던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8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요.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천간지지로 편인이 들어왔고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12운성으로.
이날은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날이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물건을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타인에게 새로운 관계를 소개받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9일 수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에 정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에 내가 건드리고 손을 대게 돼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건드리고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물건에 해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래처를 찾아서 당장 어떤 거래선을 지금 펼쳐야 되는 분 같은 경우에 병화일간인데 그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미팅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내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구나, 내가 너무 겁만 봤구나 라고 실망을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10일날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는데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이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구설수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어떤 부딪힘, 마찰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으로는 겁재가 들어왔죠. 비견이 지지에 놓였는데 이날은 걸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업무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의 업무가 가능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팀워크도 원활하게 또 흘러가겠습니다. 이제 주말을 보겠습니다. 무오일이고 토요일인데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는데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것을 내가 내어주고 또 큰 것을 얻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이제 13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둘 다 상관인데 쇠지예요. 12운성으로 12운성 쇠지에 놓이게 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크게 의지가 되는 하루입니다. 또 본인 역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아래에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아래 직원이나 자신보다 어린 연하의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도움을 내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돼서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쭉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물론 조심해야 되거나 나쁜 일들이 언급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 주는 모든 일간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 개축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는데 월요일은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고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정화일간 분들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커리어에는 전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이 들어왔는데 이날은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학업 일정이나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거의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데 생각하고 집중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날이에요. 이게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신체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뭐 암담하거나 안 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높아질 수 있고 생각 에너지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9일은 어떨까요? 을묘일인데 천간지지에 편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진단서를 발급을 받게 된다거나 또 감정에 이끌려서 본인의 업무를 또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도움도 받지 못해요, 병진날은. 그럼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진일입니다. 목요일은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는데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내게 크게 도움을 주는 날이에요. 또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9월 11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지가 보시면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라는 거죠. 이날은 가족이나 또 어떤 친구의 하소연을 계속 전화를 들어주게 될 확률이 높아요. 메신저로 막 뭐가 하소연이 넘어온다거나 나도 힘든데 본인도 힘든데 계속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받아줘야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요청에 내가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말을 보겠습니다. 12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 상관이 천간에 일단 들어왔죠. 그리고 바로 환경으로는 12운성으로 걸록지에 놓이는 날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의 일 때문에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날이고 또 원활하고 방해가 없는 아주 길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3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그 가치관이 강해지는 날입니다. 특히 자식이나 어떤 관리 중인 아래 직원이라 또 마주치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언행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물론 정말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주에 모든 일간들의 테마 이슈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알고 보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거나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표현만 달라서 서로 싸우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정화일간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7일 월요일은 개축일인데요.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위험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월요일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일을 잘 처리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칭찬이 피드백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8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시기나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괜히 잘 되는 걸 못 보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9일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이날은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외부인들에게 가식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욕심 때문에 진짜 실력보다 또 내가 과장되게 보이려고 일부러 연기를 할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나가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담백하게 상대방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10일 목요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온 날인데
이날 중요한 것은 이제 관대지에 놓였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저것 막 약속을 버려놓고 약속과 일들이 너무 많이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날이고, 하지 않은 일들은 웬만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일만 막 버려놓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수가 막 연달아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서 금요일 정사를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은 걸럭지에 놓이는 날인데 계약이라던가 큰 거래권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고 시기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중간중간 보시면 또큰 거래권들 빵빵 터지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일은 걸럭지라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괜찮은 건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말 12일은 무오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왕지에 놓여요.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언행이 상당히 거칠고 날이 서 있고 또 심지어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두기, 선을 긋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제 13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쇠지에 놓이는 날인데 가족이나 친구가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날이에요. 또 실수나 사고를 빵빵빵 내가 터뜨릴 수 있는 날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실제 나의 문제 해결까지 도와주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무토일간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 일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입니다. 자, 7일 월요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는데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말이나 태도, 발언, 태도 이런 부분들에 힘이 실리는 날이고요. 또 외모의 빛은 거꾸로 죽어요. 뭘 입어도 예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 분들은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입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뭐좀 예쁘게 보이려고 해서 과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만 하고 나가시면 되세요. 이제 화요일 갑인일을 보겠습니다. 정관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화요일은요, 뭐 신경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건강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아져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실 것 같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거의 없는 아주 정적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편관이 들어온 9일을 볼 텐데 이 수요일은 12운성으로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아픈 사람들과 아무래도 마주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에 환자가 있어서 내가 병문안을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이게 쇠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일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날. 그냥 뒤에서 관망하게 되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11일을 볼 텐데요. 정사일인데 천간에 편인이 들어와 있고 제왕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무리하게 내가 약속을 잡게 되거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처리를 추진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좋고 타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2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이날은 걸럭지에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순조롭고 길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입니다. 일도 공부도 집중이 상당히 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일요일 기미일은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조용히 칩거를 하시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어차피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밖에 잘 나가지 못하겠지만,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관대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설이나 시비라던가, 굉장히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날 그렇게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카카오톡으로 잠깐 말대답이 없었던 친구하고 이런 타이밍 때문에 또 다투게 된다거나 아주 사소한 거,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다툴 수가 있는 부분들은 좀 끊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스트레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날이 많이 서 있잖아요. 자, 기토일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개축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바로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업무는 잘 풀리지는 않지만, 총괄, 결산을 하거나 통계를 내거나 이런 업무들은 잘 풀립니다. 이제 화요일 갑인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절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금전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어떤 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연애 중인 분들은 이별론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일 수요일은 정재가 들어온 날인데 12운성적으로는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날인데 비상금이나 투자 중인 자산이 불어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요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편관이 들어왔고, 12운성적인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준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금일간 분들께서 환경지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또 현재 직장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직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는 대범하지 못하고 겁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12운성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께는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고, 또 부모님은 자식의 일 때문에 기쁜 사건이 있어서 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토요일 무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또 이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성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남자에게는 여자 문제, 또 연한이라고도 하죠. 또 여성분들께는 원치 않은 어떤 남성분들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또 자주 변경될 수 있어요. 분명히 몇시몇 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10분만, 20분만, 혹은 다음 날짜로 이렇게 확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자아가 강해지고, 또 고집이 커집니다. 이기적이라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구설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소문이라는 얘기죠.
자, 한주또잘 보내시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금일간 보겠습니다. 월요일 개축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인수인계를 받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업무를 내가 대신 맡게 될수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확률이 높은 하루입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 갑인일을 볼 텐데요. 천간지지에 정재가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새 식구 소식이 또 기쁘게 들려올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들리는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제 편재가 들어온 9일 수요일을 볼 텐데요.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성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헤어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고 소속 회사가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중요한데 이 소속사가 또 체인지가 될 확률도 들어와 있네요. 이제 10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 환경에 놓입니다. 평소와 달리 원활한 흐름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긍정적이고 좋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1일 금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의욕과 사기가 떨어지는 날이고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모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의료 관련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일적으로는 진행이 상당히 느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기가 많다거나 병원에 갔었는데 실제로 대기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종일 기다렸다가 짧게 진료를 겨우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13일 일요일은 기미일인데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앞날을 대비해서 든든한 계약을 하시거나 거래를 맺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신금일간 분들도 진행을 해봤는데 끝까지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하겠습니다. 개축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업 동업자, 거래처 이런 분들께 든든한 조언을 듣게 될수 있고 든든한 도움을 실제로 얻게 될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갑인일 같은 경우에는 천간지지에 지금 식신이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힘에 부치게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롭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외로운 날이고요. 이제 수요일, 을묘일은 상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시름이 깊어질 수 있고 직장인분들은 오늘따라 왠지 뭔가 부딪히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발전이 없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병진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이제 계약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정체 현상을 겪는다거나 일 처리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정사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의 수입 자체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거래처와의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기존 연인과는 다시
이별을 하시고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계의 재정립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모호일을 보겠습니다. 9월 12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식이나 남편이 상당히 게을러질 수가 있고 기대려고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만 계속 대화를 들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어차피 그때 가야 알 수 있는 것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들만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13일 일요일은 기미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혹은 대청소,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상당히 여유롭게 흘러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7일 월요일은 개축일인데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좀더 조심스러운 관계가 요구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이래저래 많이 어긋나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요일 갑인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요,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내뱉는 말이 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그만큼 저하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묻히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요일 을묘일은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분들은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드디어 일할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취직이 되시고, 아르바이트 합격이 되시고, 출근을 해야 할 곳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러면 10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시도하지 못했던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아니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전적인 변화들을 시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거나 혹은 새로운 차를 주문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11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소액 복권에 걸리거나 희망이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2일 토요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를 하시거나 폐업하시거나 직장을 퇴사를 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이날 벌어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또 기존 사귀는 남자분들과 이별운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일 일요일은 기미일인데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고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로 좀 바람을 잠깐 쐬러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운세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은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방송하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다양하게 개성 있게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운 위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주 힘내시고 쉽지 않은 주중이지만 같이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다음 주 주간운세 때도 또 뵙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때도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